힘센 여자 강남순 2회. 강남순이 활주로에서 괴력으로 비행기를 멈추자 금주와 그녀의 엄마도 동기반응이 온다. 한국에 자기 딸이 있는 걸 직감한 황금주. 강남순은 공항에서 강영사에게 소지품 검사를 받고 말갈기털과 말복사뼈를 보며 수상하게 여긴 강희식 형사는 남순의 물품 중 수상한 것을 압수한다. 황금효 술봉은 압수하면 안 된다는 남순에게 강영사는 엄마를 찾아주겠다며 협조를 구한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한국에서 3개월 머물 집을 구하지만 사기를 당한 남순. 들어간 집은 팔려고 내놓은 집이었다. 다음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고 내쫓기게 된 남순. 남순은 갈 곳이 없자 한강변에 텐트 친 사람들을 보고 폐 공사자재와 주변 현수막으로 몽골 전통집인 게르를 짓는다. 배트맨이 생각나게 하는 황금주의 전투 슈트. 잃어버린 남순에게 좋을 거라 시작했던 착한 일들이 악의 무리들을 응징하는 해결사가 되었다. 금주는 화자를 미행하라며 비서에게 지시한다. 누군가 엄청난 힘을 쓰면 같이 반응을 하는데 화자가 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동기반응을 했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서였다. 전에 마약상을 대신 잡아준 여인이 골드블루 대표 황금주라는 것을 알아낸 강희식. 여기에 17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다는 것에 강남순을 떠올려본다. 금주가 도와주려는 마약에 중독된 박사장. 법정 진술을 앞두고 환각 중에 집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다. 박사장의 시신을 부검해도 마약은 발견되지 않고 신종 마약 범죄를 처단하겠다는 금주. 강남순이 지은 게르에 불법 침입한 노숙자 커플인 현수와 노선생은 강남순이 여행자에서 노숙자가 된 사연을 듣고 같이 머물게 해달라는 뜻을 내비친다. 이에 남순은 게르를 하나 더 지어주겠다고 말하고 노숙 커플은 공짜는 없다며 무료 급식소를 비롯해 노숙 가이드를 제공하겠다고 말한다. 무료 급식소에서 저녁을 해결한 남순과 커플. 한국에 오자마자 사기를 당하고 핸드폰마저 없어진 걸 모르는 강영사은 남순이 전화를 받지 않자 개인번호까지 남기며 걱정한다. 마약 조직원을 취조해서 국과수에 의뢰해 물에 닿으면 초강력 신종 마약이 되는 걸 알아낸다. 동료 경찰에게 남순이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강영사. 남순이 지은 한강변 게르 두 채를 자연경관훼손으로 신고한 시민들. 철거를 당할 위기에 남순이 괴력으로 저지한다. 시민들과의 다툼으로 경찰에 연행된 남순과 노숙 커플. 남순은 엄마를 찾으러 왔을 뿐인데 사기당하고 노숙자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이때 강영사가 나타나 남순을 풀어주며 둘은 반말까지 트며 친분을 쌓는다. 남순이 엄마를 찾아달라는 말에 약속 꼭 지키겠다는 강영사. 황금주의 비서는 남순으로 위장한 화자를 뒷조사하다 가짜라는 걸 알아낸다. 강영사는 남순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 여권 만드는데 신원보증을 서주기로 하고 남순은 다음날 여권 사진을 찍기로 한다. 한강변 게르 때문에 노숙자들 야영장이 돼버리면 민원 들어와 골치 아프다며 빨리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강영사. 사기당해서 잘 곳 없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상관의 지시도 거부하며 남순을 지켜준다. 금순으로 위장한 화자는 황금주의 집을 털려온 것이었고 같은 패거리와 대화하는 것을 비서가 도청한다. 금주에게 딸이 아닌 걸 보고하는 비서. 딸의 초능력이 느껴지는 금주는 한국에 남순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 금주는 돈과 권력의 헤리티지 클럽스의 멤버로 가입하고 돈 많은 사람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인사말을 한다. 멤버 중 하나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자 자신이 바꿔보겠다며 지켜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뜬다. 황금주가 어딘가 문을 열려는 순간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여길 찾아오라는 한 남자가 명함을 준다. 여권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으로 가는 남순. 하지만 문을 닫고 있는 가게의 사진사가 바로 남순의 아빠 봉고였다. 본 봉고는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 류시오가 신종 마약을 귀에다 투약하는 장면으로 2회가 끝난다.